바닷속을 평화롭게 유영하는 프리 다이빙이나 스킨스쿠버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외국인 체형에 맞춘 장비들이라서 불편이 적지 않았는데 이 틈새를 노린 스타트업이 급성장 중입니다. 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조명하는 위켄플라이, 오늘은 서브원을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흡기 없이 물속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는 프리 다이빙. 국내에서도 동호인이 늘고 있지만 아직은 대부분 장비가 외국산이라 외국인 체형에 맞춰 나옵니다. 스타트업 서브1은 이런 국내 수요층의 답답함을 맞춤형 생산으로 풀었습니다. 국가대표 프리다이빙 선수 출신인 대표가 직접 아쉬운 점, 모자란 점을 보완해 상용화까지 나선 것입니다. 서브1에서 만드는 제품은 35곳의 신체 치수가 적용돼 몸에 딱 맞게 만들어지는데 색상도 개인이 원하는 대로 9가지 색상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은색 위주였던 슈트가 개성 넘치는 패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표출할 수 있는 로고를 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원하는 로고를 최대한 예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능에 대한 만족도는 더 높습니다. 동양인 체형과 맞지 않는 슈트에 불편해하던 선수들은 서브원의 제품으로 기록 향상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슈트는 3D 슈트로 풀 커스텀 슈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맞는 그 모든 부위에 편안하고 그리고 경기력 향상력에 도움을 주는 슈트인 것 같습니다. 서브원은 단순히 프리다이빙 스포츠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스포츠 자체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제 해양에서 하는 수심 대회까지 이제 이런 다이빙 선수들이 프리다이빙 선수들이 많은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주최를 해주시고 많이 서포트를 해주는 아주 좋은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원은 좋은 사람이 바로 서브원의 미래라는 기업 철학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야 그 좋은 사람들이 또 다이빙도 하고 이런 에포츠 액티비티를 하면서 이 산업도 커질 것이고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런 철학을 가지게 됐고요. 20여 종의 수중 레포츠 장비에 이어 체류형 교육과 전문가 양성이 함께 이루어지는 레포츠 센터까지 추진하는 서브원의 약진은 지금도 거침없이 물살을 가르고 있습니다. KNN 수중입니다.